자,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우 고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새벽에 뭐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일단은 에어비앤비가 실적이 나왔는데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EPS와 매출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일단은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6% 가까이 시간외 거래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 발표하면서 지난 작년 4분기에 이 숙박 건수가 전년 동월 동기 대비해서는 시장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좀 시장 예상 상회했고 올해 1분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숙박 건수가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에어비앤비 측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에 반응하면서 시장의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표적인 리오프닝 주 중에 하나인 에어비앤비가 실적 긍정적으로 발표했고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저렇게 올라가는 걸 가장 환영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러게요. 호텔입니다. 아, 예. 에어비앤비가 먼저 깔아줘야지 그다음에 호텔이 오거든요. 호텔 그래서 예, 지금 뭐 이 부분들은 뭐 여러분 흐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다가 조금 전에 또 추가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이 기자회견을 갖고 네. 공식적으로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시장의 생각과는 약간 다릅니다.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철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철수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여전히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의 언급을 하면서 이것이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고문님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이거는요, 됩니까? 바이든 대통령한테 보고서가 하나 올라간 게 있는데 16일 또는 20일 날 침공한다고 이렇게 지금 올라가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날이 뭐냐면 베이징 올림픽 폐막식이고요. 지금 오늘부터 해리슨 부통령이 유럽에 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오스틴 국방장관도 브뤼셀에 가 있고 그럼 현지에서 지금 딱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 조용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러시아 하원에서 희한한 결의안을 하나를 통과시켰어요. 돈바스에 있는 독립 세력을 국가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네. 이거 싸우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0일까지는 진짜 뭐 전쟁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고 확률도 굉장히 낮습니다만은 우리도 긴장의 끈은 놓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의 이야기까지 체크를 좀 해봤고요. 오늘 또 미국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네. 인플레이션 여전히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죠. 네. PPI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4개월 연속으로 지금 9%대가 나왔는데 네. 9.7%가 나왔어요. 9.7%는 지금 뭐 가장 최대가 9.8%니까 거의 뭐 최고 수준으로 지금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전망치가 9.1%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아주 크게 상회했습니다. 예, 크게 상회했는데 자, 미국은 미국 생산자 물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쪽에서 원료도 오고 제품도 오는데 사실 중국 생산자 물가는 작년 11월 달에 13%까지 올랐다가 지금 이제 9.4%로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지금 사실 제 개인적인 기대는 뭐였냐면요. 12월 달에 생산자 물가지가 전월 대비해서 굉장히 줄었어요. 네. 거의 1% 가던 것이 0.2%까지 내려왔거든요. 전월 대비 생산 상승률이. 그게 다시 1%대로 지금 오른 게, 그러면 다시 패턴이, 흐름이 또 상승 흐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그런데 네. 생산자 물가 잘 알겠지만 이거는 2, 3개월 있으면 소비자 물가로 바로 전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가를 굉장히 지금 건드리고 있는 부분들 지금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에 전이될 수 있는 생산자 물가 지수 지표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훨씬 네. 더 높게 나와서 이것은 일단 시장에는 좀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뭘로 연결되냐면 네네. 연준의 매파들이 아, 이제 세게 해도 되겠네. 네. 이거 안도감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연준의 지도부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좀 큰 칼을 얻은 듯한 부분들이 있어서 내일 이제 회의록 나오거든요. 그렇죠. 회의록 나오고 이러면 진짜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얼마나 강도 있게 몇 번이냐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매파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이제 이번 주에 연준 의사로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어떤 이야기 할지,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약간은 조짐이 좀 완화가 되고 결국에 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것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